송영규, 영화 극한직업 출연 확정 강렬한 카리스마 예고. 배우 송영규가 영화 극한직업에 캐스팅되며 안방극장에 이어 스크린까지 존재감을 이어간다. 5일 WS 엔터테인먼트는 송영규가 영화 극한직업에 캐스팅됐다고 전했다. 영화 극한직업은 범죄 조직을 소탕하려는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일약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을 그린 이야기. 이병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유승룡, 이한이, 진선규, 이동휘, 공명이 캐스팅돼 충무로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영규는 극한직업에서 강력반을 이끄는 최반장을 맡아 카리스마와 코믹을 오가는 강렬한 신스틸러 활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영규는 지난해 화랑, 불야성, 품이 있는 그녀, 서클 이어진 두세계, 사랑의 온도, 변혁의 사랑 등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며 매 작품마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 초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황금 개띠 특집에 출연해 감미로운 목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 연기 이외에도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 바 있다. 무엇보다 그는 품이 있는 그녀에서 얄미운 구석이 있지만 가장의 서름도 가진 캐릭터 장성수의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고 사랑의 온도와 변혁의 사랑에선 각각 까칠한 드라마 PD와 악덕 고용주로 완벽 빙의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탄탄한 연기력으로 맡은 역할마다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스크린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칠 배우 송영규의 꽃길 행보는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